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화상통화도 나눴고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좀 진전이 잘 보이지 않고 네. 참 그런데도 시장은 일단은 환호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증시 약세 주범이 3월 FOMC였거든요. 근데 네. 그게 잘 끝난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도 잘 이걸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난주에가 이제 2000년 11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가진 이제 주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죠. 그러나 매파적인 거를 한꺼풀 벗기고 나면 미국 경기가 아직도 건강하다는 신호로 증시에는 읽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지금 과격하다고 표현할 정도까지로 향후 이제 2년간 10에서 11회 정도 금리 인상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 긴축 시대가 돌아오는 거고요. 뭐 이제 20이나 이제 다른 데도 다 지금 뭐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가는데 네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양적 긴축 QT를 올해 조기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저는 뭐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벌써 긴축 방법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긴축을 할 거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는 재투자한 방식, 그다음에 직접적인 채권 매각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월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긴축이다. 저러면 제가 추정컨대 베이비 스텝 25BP 올리는 거 3번 정도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블러드 총재가 3% 하는데 저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둔 3%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상하게 연준 총재들이 굉장히 많이 발언들을 해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도 21일, 23일 날 이제 하고 22일 날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클리브랜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궁금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는데 재미난 거는 지금 이제 월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FOMC가 끝난 이후에 진짜 백인 백색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FOMC가 이제 끝났으면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이 가야 되는데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오른다 내린다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게 백인 백색이 돼서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 총재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금 굉장히 네. 지지부진하게 협상이 가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드디어 비행기를 탑니다. 유럽에 가죠. 예, 24일 날 유럽에 가는데 자 바이든이 유럽까지 가서 EU 정상회의와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갔다 오는데 자 빈손으로 올까요? 네. 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다 지금 외부적, 내부적,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다 어떤 수순들을 밟아놓고 거기에 좋은 시그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절대 빈손으로는 오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면요. 우크라이나 방문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진짜로 바이든의 외교적 그런 지도력이 한번 돋보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3월 FOMC 소화해냈고 러시아의 디폴트도 잘 소화해냈거든요. 네네. 그럼 마지막 방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어떤 방점을 찍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 뭐 긴축 시대의 도래로 해서 금융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 안정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좀 수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국으로서는 좀 악재가 하나 있죠. 자영업자의 부채를 연장해 준인데 대출도 해주고 그 네. 만기가 3월 달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금리 인상 세 번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2요 광의 통화량이 3,600조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달에 한 32조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다면 이렇게 돈 풀기가 끝나면 바로 약을 떼면은 고통이 오듯이 돈 풀기가 지금 이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새 정부로 또 이전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겹쳐서 걱정이 됩니다만 하여튼 요번 주는 상승 모멘텀은 다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를 잘 네. 소화해 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모멘텀을 오롯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오늘 환율이 어떻게 시작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것들을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글로벌 이슈들을 중요했던 것들은 지난주에 웬만큼 다 소화를 했고 과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와 관련된 협상과 관련된 뭔가 결과물을 가져가 올 수 있을지 만약에 그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또 시장은 환호할 수 있는 그럼요. 상황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백악관 층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진 않을 거다라는 식의 뭐 언급은 나왔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모르는 거니까 이번 주에 한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